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모든 특보가 해제됐지만 아직 안정을 찾기엔 이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늘 낮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4m로 강하게 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황해 남부의 군산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전망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로 바다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무코항에서는 동해 먼바다의 거친 해황으로 앞바다에서도 물결이 2m를 넘겠습니다. 현재 바람도 초속 12m 정도로 불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상 활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강에서는 구름이 꽤 많이 껴 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오늘 낮 동안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그나마 거의 불지 않는 편인데요. 물결은 1m에 달하겠습니다. 군산에서는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바람이 꽤 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물결은 2m에 달할 정도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석 정보입니다. 안흥에서는 새벽에 첫 번째 고조가 지나갔고요. 이후 두 번째 고조는 오후 4시 51분경 약 654cm가 되겠습니다. 이후 바닷물이 빠져나가 밤 11시 13분쯤 31cm의 저조를 보이며 조차는 623cm가 되겠습니다. 수율도 마산과 성산포에서 저녁 시간대에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주의 시각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는 부산항 입구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오후 4시 44분에 나타나는 최강 유속이 1.5노트로 하루 중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